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비디오를 다시 찍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또 많은 중국 구독자분들이 리퀘스트 요청을 주셨죠. 6월 7일 날 이제 방송될 예정인 중국의 또 다른 힙합 서바이벌 오디션 TV쇼인 리슨업이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슨업 사이퍼 리액션 비디오를 일요일 날 올렸는데 올린 지 아마 1시간 됐나? 차단당했습니다.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 영상을 올렸던 중국 힙합 미디어 유튜브 채널들이 리슨업 관련 사이퍼 영상을 올렸다가 많이 삭제가 됐더라고. 그래서 되게 좀 허탈했어요.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날아가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여러가지 통해서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힘내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CDC 사이퍼 리액션 비디오를 올린 이후에 예전보다는 많은 중국 구독자분들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피드백도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할까 하다가 리액션 비디오를 한 번 더 찍어보기로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차단된 영상만큼의 퀄리티가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많이 편집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은 좀 부디 이해를 해주세요. 원래 이 방송 저작권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등장하는 래퍼들의 한 명 한 명의 벌스를 듣고 저의 좀 소감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사전에 조사라도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래퍼들이 누군지 좀 알아보려고 했으나 처음에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에는 그 프로듀서로 참여하는 래퍼들의 이름들이 텍스트로 열거가 돼 있고 좀 그들을 알아가려고 했었으나 지금은 새로 올라온 영상에는 프로듀서에 대한 그런 이름들이 이렇게 제목이나 이런데 텍스트로 나와 있지를 않아서 제가 유일하게 아는 래퍼는 아이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거는 여기에 출연하는 프로듀서 래퍼들이 중국의 유명한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예 그냥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한국에서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더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편파적인 그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좀 흥미를 가지고 다시 보는 거지만 처음 보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프로듀서 사이퍼 리슨업입니다.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메이라는 프로듀서가 이걸 만들었네. 지금 빨간 후드티를 입은 이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또 제가 좋아하는 붐뱁 비트가 나오니까 너무 반갑긴 한데 약간 바이브나 이런 게 우텐클랜의 즈자 같은 약간 발성?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즈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톤 자체가 되게 캄돼 있고 되게 차분하고 차분하면서도 굉장히 좀 단단한 래핑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붐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래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이 데님 자켓 입은 이 래퍼분은 되게 올드한 랩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도 랩이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원래 붐뱁 90년대 붐뱁에서 래퍼들이 많이 사용됐던 랩 스타일은 자세히 들어보면은 은근히 다양한 점들이 많습니다.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또 각자가 갖고 있는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 래퍼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옛날 스타일이에요. 거의 뭐 90년대 거의 뭐 93-94년 제이지가 막 이제 서서히 데뷔하려고 할 때 약간 그때쯤 느껴지는 랩 플로우들 있죠. 뭐 MC 라이트나
아주 초창기 제이지 같이 막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 랩을 쏴대는 약간 진짜 뭐 기관총처럼 쏴대는 그런 래핑들 있잖아요. The greatest nigga to touch it. You niggas can't fuck with the incredible skills of the jail from Brooklyn. Big up kid.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랩 플로우를 약간 다채롭게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는 퍼포머였어요. 다음도 볼게요. 라라라라라라라. 저는 이 두 래퍼를 좀 한꺼번에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블락됐던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두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듀서 사이퍼 중에 가장 MVP 같은 래퍼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붐뱁에다가 갑자기 중간에 트랩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엄청난 재능을 보여줬고, 특히 이 두 사람은 무슨 마치 한 팀 생활을 한 20년 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약간의 호흡이 있었어요. 특히 저 이국적인 외모를 가지신 저 래퍼분은 제가 유튜브에서 중국 힙합 관련 검색을 하다가 꽤 많이 노출되신 분이더라고요. 거의 뭐 이들의 호흡은 붐뱁 스타일로 표현하자면 거의 뭐 맷돈맨의 레드맨? 나젠 에이지? 약간 그런 케미스트리?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나왔던 사이퍼들 중에 가장 좀 빛을 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고였어요. 와, 이렇게 오랜만에 좀 속이 시원한 이런 랩 스킬로 보여주는 콤비네이션? 이걸 듣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이거는 뭐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 보죠. 자, 저는 그나마 여기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래퍼가 아이스뿐이기 때문에 아이스의 랩벌스를 들어보면 굉장히 아까 앞선 팀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확실히 트렌디함이 느껴졌죠. 트렌디함도 느껴지고 저는 랩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마미손하고 콜라보했을 때 뮤직비디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봉봉이라고, 그때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래퍼거든요. 약간 톤 자체에서 여러 가지 래퍼의 바이브들이 느껴졌어요. 뭐 드레이크의 느낌도 당연히 있고 뭐 CK나 그레이 같은 한국 래퍼들의 어떤 바이브? 그런 게 랩 스킬에서 좀 느껴지기도 해요. 랩 스킬 안에서도 뭔가 다양한 바이브를, 복합적인 바이브를 갖고 있으니까 랩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흥미롭게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스의 파트너의 랩을 또 들어보죠. 이 팀 아이스와 함께 이루고 있는 이 래퍼분 정보 좀 알고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처음에 갑자기 약간 심심한 느낌이 들었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뭔가 물 흘러가듯이 랩을 하는 부분에서 뽕 하면서 터졌어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사람이 프로듀서 라인업 중에서 가장 좀 트렌디한 감각을 맡고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트렌디함으로서는 아마 이 팀이 가장 랩핑에서 느껴지듯이 최고인 것 같아요. 다음 들어보죠. 일전에 리액션 비디오에서 제가 유일하게 영어 닉네임을 봤던 릴지라는 래퍼였죠. 저는 이 릴지라는 래퍼도 굉장히 테크니션이 좋다고 느꼈고, 좀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제가 앞선 차단된 리액션 비디오에서는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들으니까 랩하는 랩핑 스타일이 한국 래퍼들의 랩 플로우 바이브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중국어 랩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한국어 랩으로 랩을 뱉었어도 아마 이 사람은 그냥 한국 힙합 래퍼의 랩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좀 스타일이 굉장히 한국인 래퍼들의 랩하는 스타일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이분은 제가 외국인으로서 듣는 중국 가수들의 어떤 약간 특유의 바이브? 그런 게 조금 있고, 한국 가수들 중에는 수란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텐데 수란님의 목소리 톤과 좀 비슷한 느낌도 있었고, 또 들어보면은 자넷 잭슨? 옛날 자넷 잭슨 말고 약간 2000년대에 넘어온 자넷 잭슨의 바이브도 느껴지는. 신비스러움을 보여주는 R&B 보컬이었어요. 네, 인상 깊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리슨 업 사이퍼에 출연하는 프로듀서들의 벌스들을 모두 들어봤는데 저는 뭐 여기서 단연 최고를 꼽자면은 스톤 아일랜드 자켓과 버킷햇을 입은 그 래퍼들이 나왔던 팀이 이 곡을 완전히 즐겨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라라라라라라라. 이건 이 벌스, 이런 벌스 느낌은 거의 뭐 진짜 오랜만에 제가 느껴보는 옛날 붐뱁에서 느껴볼 수 있는 바이브여가지고 듣다 보니 저도 흥분을 감추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아이스와 파트너가 함께 있는 그 팀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프로듀서 진영에서는 가장 트렌디함을 맡고 아마 좀 감각적인 스타일을 추구하지 않았나 싶고 처음엔 사실 아이스의 벌스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막 그렇게 꽂히는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 제가 다시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들으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Real G 이 래퍼의 벌스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많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랩 오브 차이나나 쇼미더머니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방식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 TV쇼는 그 두 가지 프로그램 아니면 랩 오브 차이나만 어떤 차이점을 들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 프로듀서의 사이퍼만 보더라도 전반적인 느낌이 러하고 약간 힙합의 오리지널러티를 조금 더 랩 오브 차이나보다는 좀 조금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랩 오브 차이나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도 힙합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TV쇼긴 해도 약간 커머셜적인 부분들도 저는 중간에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음악이 힙합을 기반으로 하지만 뭐 참가자들의 성향이나 뭐 방송사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뭔가 팝적인 성향의 음악들도 많이 선보일 수 있는 약간 그런 자리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냥 저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근데 여기는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는 진짜 100% 힙합을 완전히 딱 보여주려고 하는 느낌이어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방송사가 모험을 걸었다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사실 중국에서 힙합 음악의 인기가 저는 대단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중국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좀 수준 있는 힙합이 어떤 것이다라는 거를 만약에 들려줬을 때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지 않을까. 물론 저같이 힙합을 굉장히 오래 들은 사람들은 이런 TV쇼를 보면은 이건 박수 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짜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순수 힙합에 대한 모습만을 이렇게 사이퍼로 담아서 보여주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방송사의 시도에 응원을 하고 싶어요. 옆에 사는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을 좀 많이 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다른 나라에서도 힙합 음악이 사람들이 좀 많이 듣고 많이 즐겨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